오늘은 벼르고 벼르던 섬진강 벚꽃 라이딩을 갑니다. 섬진강 벚꽃 라이딩이 워낙 유명해서 고속버스 이용은 엄두도 못 내고 차량 두 대를 이용해서. 야, 여기 멋지다. 한 대는 코스 최종 목적지인 배알도 수변공원에 갖다 둡니다. 숙소에 아침이 밝았습니다. 밤에 도착해서 몰랐는데 주변 경관이 끝내주더군요. 숙소 주변에 핀 꽃들입니다. 출발! 섬진강댐 인증서 도장이? 이곳이 출발점입니다. 아침 챙겨 먹으러 식당에 왔습니다. 강을 보면서 오늘 아침 식사라니. 본격적인 섬진강 라이딩. 사랑합니다. 이곳은 장군목 인증센터에 있는 현수교인데요. 풍광이 아름다워서 많은 분들이 사진을 찍으시더군요. 장군목 인증센터이고요. 내가 이따 보여줄게, 사진하고 동영상. 그러고 보면 사람들이 잘해 보려? 아니, 사고로 지나다니다가 떨어지는 거야, 위험해서. 그런 길을 왕의 길로 만들어놨다고? 어, 왕이 한번 그 무슨 알폰소 뭐 몇 세가 왔을 때. 중간에 휴식기용 들어온 카페입니다. 이곳이 옛날에 나루토였다는군요. 향가 유원지 인증센터, 흥탄정 인증센터고요. 저녁을 먹으려고 흥탄정 근처 중국집을 들렀습니다. 짬뽕나라 인데요. 맛있고 인심이 넉넉합니다. 와, 이거 양이. 포근한 산하, 인심 좋고 넉넉한 곳. 이곳은 섬진강입니다. 그걸로 찍어야 될 것 같아. 둘째 날이 밝았습니다.
드디어 이번 여행의 하이라이트 벚꽃 라이딩을 시작합니다. 아침 식사로 어제 밭은 마치고 찾아갑니다. 이 다리를 건너면 구례역이 있고 역 주변으로 맛집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더군요. 실한 참기가 들어있는 메기면탕입니다. 아침 식사를 하면서 남도의 정취를 눈에 가득 담습니다. 와, 하늘 봐라. 아침을 든든히 먹으니 페달링이 가볍습니다. 찍어주고요. 오늘의 첫 인증을 합니다. 사성암 인증센터. 이렇게 길고 긴 벚꽃 터널을 지나 드디어 광역 표지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일행은 길바닥에 주저앉아서 커피와 빵을 맛있게 먹어줬습니다. 저 길이 나들이 차량으로 줄을 지어 있었거든요. 웬 사람들이 저렇게 열심히 사진을 찍는 것 같더니 저곳이 희귀식물의 서식 군락이라 하더군요. 남바람꽃? 남도대교 인증센터고요. 드디어 매화마을 인증센터에 도착했습니다.
아유, 이제 막 한참 유채가 올라오는구나. 이제 저 다리만 건너면 최종 목적지인 배알도에 도착하게 됩니다. 다 왔다는 기분에 들던 페달에 힘이 들어갑니다. 드디어 이번 여행의 최종 목적지 배알도 수변 공원에 도착하였습니다. 배알도 수변 공원 인증센터입니다.